안녕하세요, 로나틱사이클의 칸파울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쓰고 있는 와우 엘리먼트 볼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전거, 특히 속도를 즐기며 먼 거리를 이동하는 로드바이크 라이더들에게는 자신의 현재 속도나 남은 거리,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에 대한 정보를 체크하는 것은 당연한 궁금증이며 때로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로드에 입문하면 이렇게 생긴 핸드폰 거치대를 달고 다니며 오픈라이더나 스트라바, 런타시트 등의 속도계 어플을 사용하게 되죠. 처음에는 이런 핸드폰 어플도 충분히 만족스럽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실수를 이건 나중이고 아무튼 커다랗고 못생긴 핸드폰 거치대를 떼어버리고 세련되고 간지나는 이러한 속도계를 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속도계 중에 캐다이, 브라이튼 310, 리자인 엑스플로바 등 많은 속도계를 거쳐 가민천 이후로 새롭게 정말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는 와우 엘리먼트 볼트 스텔스 에디션을 여러분에게 추천드려볼까 합니다. 와우 볼트는 배터리가 정말 오래 갑니다. 이 작은 크기의 볼트에 배터리만 꽉꽉 채워놨는지 하루종일 라이딩을 하고 와도 배터리가 절반도 달지 않습니다. 스펙상 15시간을 버틴다고 하는데 그 이상도 충분히 버틸 것 같은 느낌? 속도계를 사는 가장 큰 이유가 살살 녹는 핸드폰 배터리 때문인데 와우 볼트의 배터리 타임은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원래 시인성이라고 하면 밝은 햇빛 아래서도 잘 보이는지를 말할 테지만 가민이나 와우 어차피 잘 보이는 건 마찬가지.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커다란 화면을 자랑하는 가민천에서 작은 볼트로 내려온 저로서는 데이터 필드가 잘 안 보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자연스럽게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볼트는 달랐죠. 이렇게 측면에 달려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직관적으로 라이더가 원하는 크기에 원하는 정보를 보여주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라이딩할 때는 한눈에 모든 정보가 보이도록, 고속으로 스프린트를 칠 때는 딱 한두 개의 정보만 큼직하게 보이도록 줌 기능이 매우 편리하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가민에서 와우로 넘어오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핸드폰과의 연동성이었습니다. 가민의 데이터 필드는 정말 많은 커스터마이징을 가능하게 해주었지만 모든 정보를 일일이 이 작고 불편한 기기로 하나씩 설정해야만 했죠. 하지만 와우는 와우 엘리먼트 앱을 통해 모든 데이터 필드 설정을 즉각적이고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필드 설정은 기본, 라이딩 도중 잠깐 멈춰서 새로운 루트를 넣는 것도 매우 쉽죠. 참 라이딩 중에 전화나 문자가 오면 이렇게 LED가 번쩍거리고 소리도 나고 내용도 표시해줍니다. 매일 다니는 자출 코스나 훈련 코스에서 라이딩할 때는 사실 지도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따금씩 처음 가는 길을 지나거나 국토 종주를 생각하신다면 내비게이션을 필요로 하죠. 와우 볼트는 기본적으로 무료 OSM을 제공하며 한글화도 완벽히 되어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 와우에서 제공하는 오픈 스트리트 맵, 즉 OSM도 충분히 쓸만하고, 아쉬운 부분은 스트라바 경로 생성이나 코뭇 등 서드파티 앱과의 원활한 연동으로 모두 메꿔지니 적어도 지도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볼트의 장점에 있어서 LED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좌우 방향을 알려주는 턴바이턴부터 전화나 문자가 오면 반짝반짝 빛이 나고 나의 심박 수준이나 파워를 직관적으로 알려주니 스프린트를 치거나 장거리 라이딩 시 체력 관리에 매우 효율적이죠. 또한 스트라바 유료 기능이지만 라이브 세그먼트에서도 이 LED는 요긴하게 반응합니다. 달리라고 번쩍번쩍 빛을 붙는데 저도 모르게 페달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예전 엑스플로바를 사용할 때 종종 라이딩을 마치고 저장을 눌렀지만 데이터가 사라지거나 스트라바에 연동하다가 데이터가 손실되는 경우를 경험하곤 했습니다. 하루 100km 신나게 달리고 와서 확인하려고 보니 데이터가 날아갔을 때 그 허탈감은... 제가 와우를 고르게 된 이유에 이 안정적 데이터 보존이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볼트가 나온 지 벌써 수어년, 많은 커뮤니티들을 돌아다녀 봐도 와우 엘리먼트에서 데이터가 날아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엑스플로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네요. 엑스플로바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한번 잘못 덜컹거리면 바로 기기의 요 날개 부분이죠. 요게 부러졌습니다. 덕분에 요러한 이탈 방지 끈이 속도계의 필수품 마냥 언급되곤 하죠. 하지만 아직 몇 년간의 수많은 사용자들의 경험에 비추어 아직은 라이딩 중에 와우 볼트가 자유를 찾아 떠났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차피 와우 유통사가 나눠 쓰이다 보니 AS 걱정은 없지만 이왕이면 이탈 걱정조차 안 하고 싶다는 이유가 이 볼트를 고르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새롭게 속도계를 고름에 있어 가장 큰 고민은 가민 530이냐 와우 볼트냐였습니다. 좀 작고 컴팩트한 속도계를 가지고 싶었던 저 컴파일로는 기승전 가민이냐 신은 슈퍼루키 와우 볼트냐를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가민 530의 소비자가는 43만원, 와우 볼트의 소비자가는 32만원. 10만원이면 뭔가 센서를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네요. 그래서 골랐습니다. 어차피 동급의 같은 성능이면 10만원 세이브해야죠.
제 라이딩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도림천. 이 도림천 위에는 이와 같은 교각이 수킬로미터 이어져 있습니다. 핸드폰 포함 대부분의 GPS 기기는 다 여기서 핑이 튀며 속도는 속도 센서를 달지 않으면 0으로 수렴하죠. 와우를 사용하고 나서 놀란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잡히더라고요 GPS가. 그것도 안 끊기고 정말 잘 돼요. 덕분에 GPS 순신감도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라이딩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우 볼트의 스트라바 연동은 모일이 빠른지 라이딩 마치고 버튼 한번 누르면 스트라바에 연동되기까지 수초면 충분합니다. 핸드폰 엘리먼트 어플을 통해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당연하고요. 비록 기존에는 호환되는 거치대 동료가 부족했지만 나온 지 몇 년이 지난 지금은 호환 거치대도 많고 530이 컬러라고는 하지만 어차피 고글 끼고 앞만 보고 달리는 라이더로서는 컬러나 흑백이나 데이터만 밝은 주광에도 잘 보이면 그만이니 별로 아쉽진 않았습니다. 와우의 백라이트는 항시 온오프 또는 시간을 정해서 켤 수 있고 자동 온오프 기능은 없습니다. 따라서 터널 등을 지나갈 때 잠깐 데이터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어차피 한강이나 동네 청변 따라 라이딩하는 저에게는 터널 들어갈 일이 몇 번이나 있으며 조금 아쉬워도 잠깐 데이터 안 보면 되지 라고 생각하니 뭔가 편하더라고요. 와우 볼트는 피터 사간이 사용하는 기기죠. 피터 사간의 멋진 라이딩을 함께하는 기기를 나도 사용한다는 만족감. 지금 사라졌지만 팀 스카이가 검증했고 보란스그로가 믿고 쓰는 속도계라는 신뢰성.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와우 볼트를 만족하며 사용하게 해주는 요소들입니다. 속도계 구매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와우 볼트를 자신있게 추천드리고 싶네요.